자, 그럼 저희 이제 역할 나눌까요? 동희씨? 내가 나이도 많고 학번도 더 높은데 이거 불편해하는 내가 꼰대인 건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다른 과 학생들과 팀플을 하던 중에 학번이 아래인 조원이 누구 씨라고 해 당황했다는 복학생 이야기였는데요. 무려 1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핫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불편하다는 사람, 학식을 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별로 기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황스럽지만 문제될 건 없다는 사람, 저 신입생이라고 하면 뭔가 무시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씨라고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씨를 쓰는 게 더 편하다는 사람도 있었죠. 국립국어원 질문답변 게시판에서도 씨 표현 사용에 대한 질문을 꽤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마음대로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이 호칭, 왜 문제가 된 걸까요? 사실 씨는 원래 대표적인 높임 표현이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정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19세기 말 신문에서도, 20세기 초 소설에서도 존대의 의미로 자주 쓰였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하준 씨라고 불러도 되죠? 하준 씨? 씨를 높이거나 대접하는 말이라고 잘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높임 기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도 씨를 높임말이라고 정의하곤 있지만 그러면서도 윗사람에게 쓰긴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요. 한 신문사의 사례를 보면 씨가 높임 기능을 많이 잃었다는 걸 잘 알 수 있는데요. 창간 이후 줄곧 대통령 부인 이름 뒤에 씨를 붙여왔던 이 신문사, 결국 2017년 표기를 여사로 바꿨습니다. 씨의 높임 기능이 약해져 논란을 불러온 거죠. 이렇게 씨가 옛날과 쓰임이 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예전보다 높임 표현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선생님, 기사님 등이 대표적인데요. 직위와 관련된 말에 님을 결합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씨는 특별한 직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 됐다는 거죠. 권력이 더 크다거나 직책이 더 높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누구 씨라고 표현하진 않죠. 대 한국어는 이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권력 관계, 더 높은 지위에 있느냐 낮은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잖아요. 정리하자면 씨는 신문에서도 소설에서도 자주 볼 수 있을 만큼 일상적인 높임 표현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그 기능을 많이 잃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헷갈려하는 표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시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 한국말 너무 어렵네 진짜.